대전 중구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가 위기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위기가정의 연계와 지원활동, 아동권익공호와 관련한 정보 교류, 교육, 제도 개선 활동, 지역 내 위기아동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등 학대 피해 아동을 포함한 위기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인적과 물적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위기아동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. 김재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위기아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